네. 무서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. 무서운 이야기! 무서운 이야기! 첫 번째, 건이 시작하겠습니다. 건이가 커플 걸어가고 있었는데, 갑자기 내 뒤에서 누가 따라오던 거야. 그래서 뒤로 돌았더니, 갑자기 아무도 없는데, 그랜디였대. 아, 그림자가 보였어. 아무도 없는데. 자, 이제 준이. 아니, 환희야. 이렇게 돌아가줘야지. 아. 자, 환희. 무서운 얘기 할 줄 알아? 그런데 뭐 사람이 나를 따라오고 있었는데 뭐 친구가 이렇게 하는데 바로 할머니, 아빠 그린이랑 두 개였어. 너 엄마. 엄마 말해. 자, 있잖아. 산길에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어. 근데 자꾸 걸어가는데 뒤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. 근데 자꾸 이렇게 걸어가는데 누가 자꾸 따라오는 것 같아. 뒤돌아 들어봤더니 엄마! 아무도 없어. 걸으러 오는 거 아니야? 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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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꾸 이런 소리가 나는 거야. 그러더니 그래서 뒤로 팍 돌았는데 또 아무도 없어. 내 기숙사 없는 거야? 근데 갑자기 갑자기 이만 나? 아니 왜 요청으로 이렇게 다가가래? 이만 나? 근데 어느 날에 내가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푸른 가방이 냅두자 갑자기 뒤에서 누가 턱 내 뒤를 돌아봤더니 처녀 귀신이 있더라. 처녀 귀신. 그러면은 이 처녀 귀신한테 총각 귀신을 소개시켜줘서 결혼시켜야겠다. 총각 귀신. 처녀 귀신이래매. 그럼 총각을 소개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. 외로운 거 아니야? 어? 결혼을 시켜줘야지. 어? 그럼 덜 외로울 거 아니야, 그지? 엄마가 정말 정말 무서운 이야기를 하겠어. 너무 무서우면 막 밖으로 뛰쳐 도망가게. 옛날 옛날에 아주 먼 옛날에 아주 먼 자꾸 걸어가는데 저기 멀리서 누가 따라오는 거야.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누군지 궁금해가지고 다가갔는데 그 사람이 움직이지를 않아. 앉아서.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남량 특집 여름 이제 곧 다가올 여름 특선으로 이렇게 했는데 어땠어요? 재밌다. 재밌어. 그다음 약간 유령처럼 무섭게 하기. 그다음 재밌는 이야기도 찍어줄게요. 나중에는 하나, 재밌는 이야기 하자. 하나 둘 셋 무섭게. 야
야, 썸네일. 언니는 무섭게. 썸네일. 자, 앉아봐. 하나, 둘, 셋. 무서운 거 시작. 됐어? 야, 엄마 입밖에 안 나온 것 같아. 엄마? 어?